자, 문항 연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항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주로 솔로몬 교재와 맥머리 교재, 브라운과 스미스 교재에서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우리가 꼭 풀어봐야 할 문항들을 제가 뽑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형, 즉,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전공화학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MDT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나오고 있는 기출 유형들을 우리 시험에 적합하게끔 편집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프리 강좌 이전에 문항을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형식 전화를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 각각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A부터 F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도 그렇고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유형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번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파이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전자가 이동을 해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 다중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형식 전화가 역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H, O 그대로 적어주고 비공유 전자쌍 표현해주고, 문항에 따라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단일결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모두 세 쌍이 되면서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겠죠. 이쪽에는 이중결합이 형성이 될 거고, 산소에 있었던 마이너스 전화는 없어지면서 그대로 전체적인 형식 전화의 변화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는 그런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도 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좀 동일한데, 이번에는 이 전자를 다른 쪽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이동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A하고 B가 같은 문항이죠. 여기에서의 파이 결합이 이동했지만 지금은 산소 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있을 경우에 완전 트래픽 걸리죠. 전자가 지금 총 10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전자가 또 한번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O에 이번에는 이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을 형성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아래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남게 되고요. 자, 탄소, 비공유 전자쌍 올라갔죠? 비공유 전자쌍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전체 전하는 마이너스를 띄겠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었던 산소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 비공유 전자쌍 세 쌍, 마이너스 전하, 전체적인 전하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이러한 공명 구조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있는 밑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공명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 공명 구조 세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 경우에는 또 저희가 하나 물어볼 것이 뭐냐면, 공명 구조 다 그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한 구조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번에 해당되는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로 볼수 있고, 사실상 1번이나 2번은 동일한 구조죠. 그죠? 이걸 2번이라고 했을 경우에. 하지만 요 3번이라고 하는 요 구조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구조. 이 구조는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지금 산소 쪽에 오히려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도 보면 C번은 아예 비공유 전자쌍을 숨겨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찾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확도를 위해서,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을 위에서 연습한 대로 모두 비공유 전자쌍 그려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파이 결합 하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게 CH3, 그리고 O, 그 다음에 탄소. 자, 산소 쪽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모두 세 쌍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산소는 그대로죠.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 전하. 자, 그러면 여기는 전체의 마이너스 전하였고, 이 탄소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탄소 쪽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체적인 전하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없어졌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한번 표현해 보고, 자, 이 경우에는 산소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예, 나중에 이제 무기화학 쪽이나 물리학 쪽 뒤쪽에서 공부를 할때 이러한 이산화탄소에 해당되는 전하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공부를 자세히 해볼 거고요. HONO2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동, 전자 이동을 이 지금 2번하고 F번이 동일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요게 이제 만약에 전자가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보자면 HO 비공유 전자쌍 양쪽으로 두 쌍, 그 다음에 질소 쪽에 있었던 비공유 전자쌍이 그대로 있고, 여기 이중결합이 산소 쪽으로 이동이 된 거니까 산소의 전체 비공유 전자쌍은 세 쌍이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질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다음에 HO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산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이중결합이 여기에 형성이 될 거예요. 이중결합.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산소의 마이너스 전하 그대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자를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질소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식 전환이나 공명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해 둬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